기품원은 지난 10년 동안 EO 시스템 야시경의 영상 증폭관에 관한 불만 사항이 4건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용자 불만이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아 진짜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근데 사용자 불만은 안 올라와요. 이와 관련해 EO 시스템의 전직 직원이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장난친 거지. 28% 하자율이. 그럼 이 영증관이 28%. 100개 들어오면 20, 30개가 하자라는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뒷구멍으로 다 바꿔주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셀렉트론. 한국 애들이 양을 갖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EO 시스템. 어느 창고에서 갖고 있대. 2012년 야시경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공식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육군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 보급된 야시경의 19%가 고장이 났고 그 가운데 395대가 영상 증폭관 고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방위사업청에 영상 증폭관 성능 확인 시험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때 획득정책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를 받자마자 3일 만에 국방기승 프론즈론에 시험을 검토를 하라고 문서 지시를 내렸고 13년도 1월 달에 사전공보 방위사업법 국방기술품질원은 1년 뒤인 2013년에 영상증폭관 성능시험을 하겠다는 공문을 방사청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영상증폭관 성능시험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하려면 그쪽에 비용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6천만 원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한 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육군에서 요청을 했으니 그러면 육군은 누구는 어떻게 할래라고 내가 다시 육군한테 공문을 다시 보내요 정식으로 그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육군이 답이 없었어요. 육군이 요청한 영상 증폭관 성능 시험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방부에 물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 내용을 결과를 보고를 받았던 기록이 없어요. 일단은 그런데 방사청에서 조치했다는 것은 있어서 국방부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 답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2015년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방사청 사업부는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TF는 만장일치로 영상 증폭관 수명 시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방사청 안팎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육군에서 확인해달라고 한 게 성능 확인을 해달라고 했지. 성능 개선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은 지금 성능 개선하려고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계약을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그 성능 확인이든 성능 개선이든 왜 빨리 계약을 하느냐. 이 단일업체, 그때만 해도 방산업체 한 개니까 왜 빨리 계약을 하느냐는 그걸 다 그치더라고요. 응? 빨리 하지 않고. 장비까지 준비했지만 수명시험을 추진하던 담당자들이 교체되면서 수명시험은 무산됐습니다. 다 승인해놓고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거 연말에 너무 바쁘니까 연초에 하자고 그랬다가 갑자기 팀장이 바뀌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바뀌고 나서 뭔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삐그덕거리고 난리가 났었죠. 방사청은 수명시험 대신 국방 규격에 영상 증폭관의 신뢰도 만 시간 이상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EO 시스템을 시험에서 제외시켜준 것입니다.